안녕하세요. 가정행복코치 이수경입니다. 부부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부부 각자가 자신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경청해라, 공감해라 이런 대화의 기술보다 먼저 자신들의 대화가 어떤지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자신들의 대화 수준을 먼저 알아야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대화에는 다섯 단계 수준이 있어요. 존 포엘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저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제가 나름대로 각색을 했습니다. 자, 가장 낮은 단계는 1수준의 대화입니다. 인사치레 스쳐 지나가는 대화라고 하죠. 같은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부들끼리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수 학교 잘 다녀요? 강아지 잘 크죠? 이런 대화입니다. 다음 2수준의 대화는요.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로서 역할 중심의 대화예요. 직장 상하 간에 주고받는 대화, 남 얘기, 잡담, 한담, 정치, 경제 얘기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2수준의 대화는 상처를 주고받지도 않고 관계 부담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대화라고 할 수 없어요. 3수준의 대화, 여기부터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솔한 관계를 시작하는 대화로 초대하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해. 대화의 기술 중에 적극적 자기 표현, 즉 아이메시지를 주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로부터 거절이나 갈등의 위기가 존재합니다. 4수준의 대화는요.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를 지나 내 감정과 정서를 노출하는 대화예요.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는 진짜 대화죠. 대화의 기술 중에 공감과 공감적 반영에 해당합니다. 주로 절친한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를 많이 하죠. 요즘 아이들은 헐, 짱, 대박 이런 단어, 짧은 단어로도 자신의 정서를 상대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죠. 자, 마지막 5수준의 대화는요. 부부 간에 하나 되는 대화, 절대적 정직이 요구되는 대화, 이심전심의 대화라고도 하죠. 주로 오래된 부부 사이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상대의 마음, 또 내가 뜬금없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대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친밀감이 높아지지만 감정 노출도 심해지죠. 그러다 보니 지나친 감정 노출, 즉 상대가 수용 못할 정도로 내 정서를 드러내게 되면 상대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4, 5수준의 대화를 하다가도 거절당하면 몇 수준으로 가는지 아세요? 한 단계씩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수준이나 2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다가도 어느 한쪽에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쾅 하고 부딪히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래도록 냉전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대화 수준을 주로 쓰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철수 아빠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철수 이번에 시험 잘 봤대? 그냥 그런가 봐요. 몇 수준인가요? 2수준이죠? 시험 점수에 대한 정보만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결과에 불만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서 뭐해? 교육 좀 잘 시켜. 아내가 아이고 그게 웬 내 탓이야? 잘난 당신이 좀 시켜봐. 왜 나한테 그래? 이건 몇 수준이죠? 3수준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부정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자, 잠실 사는 부부가 철수 학원 어디 보낼까 하고 고민하고 있네요. 송파로 보내자, 대치동으로 보내자 하고 부부가 옥신각신합니다. 잠실 사니까 목동으로 보낼 리는 없겠죠. 몇 수준이에요? 2 내지 3수준이에요. 남편이 자동차를 외제차로 바꾸고 싶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네요. 어떤 브랜드로 할까? 몇 cc로 할까? 색깔을 뭘로 할까? 몇 수준이에요? 2, 3수준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주로 쓰는 대화 수준은 대부분 2, 3수준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부부가 친밀감을 높이려면 4, 5수준의 대화를 많이 써야 합니다.
사수진의 대화가 뭐랬죠? 네, 정서교환입니다. 내가 기쁘다, 슬프다, 신난다, 화가 난다, 날아갈 것 같다, 몸이 찌뿌둥하다, 몸이 축축 처진다, 이런 정서교환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그런 정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화 수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